코로나19 종식과 경제 회복의 기원을 담아 서울 삼청로 일대가 크리스마스 거리로 재탄생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삼청동 일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2020 K마스 라이브 마켓 행사에서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무인 판매 부스를 운영합니다. 나정훈 기자입니다. 동서양의 빛이 공존하는 아침은 형식으로 꾸며진 경복궁 건축문 앞. 경복궁 건축문을 중심으로 한 메리 K마스 라이브 마켓이 오는 27일까지 열리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삼청동 랜선 공간을 따뜻하고 특별한 크리스마스 거리로 꾸미고 소상공인 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판매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무인 판매 부스를 제공해 제품 홍보, 판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청로 무인 판매 부스는 비접촉식 터치스크린 기술 등을 접목한 스마트 매대, 무인 판매기, QR코드를 찍으면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온 오프라인 연계 판매 부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매대는 소비자가 전시된 상품에 손을 가까이 대면 센서가 손 동작을 인식해 모니터 화면 등을 통해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위생적인 구매 환경 구현을 위한 비접촉식 터치스크린 기술이 접목됐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결제 후 상품을 직접 가지고 가거나 또는 주소를 입력하면 배송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근처 지나가다가 너무 좋은 의미로 마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들리게 됐어요. 바로 옆에 QR코드가 있어서 구매가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설명도 잘 돼 있고 충분히 거리들도 띄워져 있어서 네, 충분히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궁금해가지고 퇴근하고 들렸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거는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현장에서 바로 결제하고 배송까지 해준다고 한 점이 좀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요. 네. 삼청동 랜선 공간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강화된 방역 조치로 인해 불가피하게 현장 출입 인원이 제한됩니다. 대신 국민들이 삼청동 랜선 공간에 방문하지 않고도 현장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TV, 유튜브 채널과 함께 가상체험 VR관을 준비했습니다. 또 비대면 온라인으로 건축문 루미나리에와 삼청로 조명경관 영상을 송출해 행사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크리스마스 거리를 감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인 19일과 20일 이틀간 라이브 커머스, 온라인 기획전, TV 홈쇼핑 등을 통해 진행된 메리 K마스 라이브 마켓은 총 118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형성된 소상공인 제품의 특성상 대략 만 원대를 평균으로 봤을 때 이는 100만 벌의 주문벨이 울린 것과 같습니다. 한편 지난 23일 서울 삼청동 K마스 마켓 행사장에서는 우수 지역특구 시상식도 열렸습니다. 중기부는 전국 195개 지역특화 발전특구를 대상으로 3단계 평가를 거쳐 청양고추, 구기자 특구를 최우수 특구로 선정하고 대통령상과 포상금 2억 원을 수여했습니다. 청양고추 구기자 특구는 친환경 재배 확대와 가공산업 육성, 유통기반 조성, 관광산업 진흥 등 고추 구기자 관련 산업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농가 소득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스TV 뉴스 나정훈입니다.